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월 12일 테크투데이 두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몇 시간 전에 올렸던 12일 테크투데이에 이어서 갤럭시 S23 시리즈 소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전에 언급됐던 국내 사전 예약 관련 내용부터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언급된 S23 시리즈 사전 예약 관련 정보에 따르면 이번 S23 시리즈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7일 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사전 예약자 개통은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또한 S23 시리즈 같은 경우 전작 대비 15만원 정도 출고가가 인상이 되면서 S23 256기가는 115만원대, S23 플러스는 135만원대, 그리고 S23 울트라는 160만원대로 인상되었고 사전 예약 시 256기가 가격으로 512기가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 SK통신사 대리점들에 공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지가 된 내용을 확인했을 때 기존에 언급됐던 출고가 그대로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가격 인상이 유력해 보이며 실제로 이번에 사전 예약 시 256기가 가격으로 512기가 모델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언급됐던 버즈2 프로 10만원 할인 쿠폰, 스마트 스테이션 및 삼성케어 1년 제공 중 택1 관련 사전 예약 혜택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 공식 프로모션 이미지가 유출됐었고 공식 마케팅 색상인 그린과 라벤더 갤럭시 S23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3 기본형의 공식 렌더링이 윈필처 기자 롤랜드 퀀트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렌더링은 블랙과 그린, 라벤더, 그리고 베이지 색상으로 먼저 고화질로 유출된 렌더링은 블랙과 라벤더인데 블랙 색상은 굉장히 깔끔하고 무난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라벤더 색상은 라이트 핑크와 퍼플을 합쳐놓은 색상으로 보이며 플립4의 보라 퍼플보단 밝고 이전에 애플이 공개했던 아이폰 11 퍼플과 유사한 색상으로 보여집니다. 베이지 색상 같은 경우 G폴드4 베이지 색상과 비슷한 느낌을 내면서 고급스러운 색감을 나타내며 카툭티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 상하단 양옆 베젤 같은 경우 이전에 0.15mm 정도 두꺼워질 것이라고 언급이 됐었지만 렌더링 상으로 보았을 때 S22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테두리 부분을 보았을 땐 아이폰 7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이번 S23 시리즈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폰 처음으로 위성통신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IT 우주가 스누피의 내용 인용해서 전해드렸었는데 퀄컴이 공식적으로 2023년 2분기 정도부터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에서 위성통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번 CES 2023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3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도 우주폰과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미리 차후에 공개되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고 우주폰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선택 시 최대 30만원의 기기값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은품 선택 시 기존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을 포함해 갤럭시워치 5와 같은 웨어러블 사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보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삼성이 공식 사은품을 포함해 추가적인 우주폰 사전 예약 상품을 제공받거나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우주폰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